자, 1882년 6월 달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오년에 군대가 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임오군란이에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임오년에 군대가 란을 일으켰다. 왜 일어났냐? 구식군대가 일으켰어요. 구식군대가 이 신식군대였던 별기군, 신식군대와의 차별에 못 이겨서 결국 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신식군대에 대한 열등감이나 아니면 신식군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부러움 때문에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구식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1년치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월급 못 받고 일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도 당장 한달 월급 만들어 오면은 일못 하겠는데요. 그죠? 1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그 다음에서야 이제 월급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아, 우리가 월급 줄게. 이때 당시에 급여를 주는 기관이 이제 선해청이라고 있었거든요. 선해청에서 도봉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1년치의 임금 내가 줄게 해놓고서 뭐 했냐면은 그 쌀로 임금을 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영주야! 1년치 그 월급을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 안에다가 쌀만 절반을 넣어놓고 쌀뿐만 아니라 겨 있지. 쌀그 껍질, 겨랑 모래들을 잔뜩 섞어서 준 거야. 아니, 한 포대를 다 줘도 모자랄 마당에 모래랑 겨를 잔뜩 섞어서 줬으니 사람들이 이거에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군대들이 분기를 일으킨 거지. 구식군대가 분기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급료, 선해청에서 급료를 지급하던 이 하급 관료를 구타를 해요. 구타를 하면서 이제, 담당 관료가 민경호라고 하는 고관 관리였었거든요. 이 고관 관리직도 당연히 이제 습격하게 되면서요, 민경호를 살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살해하기도 했고, 점점 이제 이 군대 봉기가 커지게 되니까 이 민비 고종 왕실의 민비는 피난을 가기도 해요. 충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봉기가 커지고 있었을 때이 구식군대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조예소 조교 있잖아. 거기에서 무제한 방국 유출 조항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곡식들,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이 방국이 계속 일본으로 유출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 화가 날까 안 날까? 나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농사 짓고 사는데 계속 방국이 유출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농민들도 합세를 하게 됩니다. 평민들이었던 농민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하층민들이 난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난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이 별기군은 월급 따박따박 받고 보너스까지 받았었단 말이야. 그러니 정말 참지 못했었던 이 사람들, 결국 이 별기군을 찾아가서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무드레이조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기군 교관을 살해하기도 했었다. 요게 민경호를 살해했다는 내용보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별기군 교관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호리무도 레이조라는 사실을 모르셔도 되지만 일본인이었다라는 건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일본인이었다. 요렇게는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자, 일본인이었던 호리무도 레이조를 사살하고 이 난을 일으켰던 구식군대들과 하층민들은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왜요? 지금 얘들아 82년대잖아. 1886년대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였지. 흥선대원군은 최익현의 상소로 이제 실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데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똑똑똑 찾아가가지고, 대원군 나와보시오.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대원군께서 뭘 하고 계신다는 말이오? 대원군께서 다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로 덥석 오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야 없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도 이제 몇 차례 거절을 했어요. 뭣들하는 겐가?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대원군 나라가 이 꼴인데 어찌 보고만 있는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원군이 가자! 이렇게 됐던 거야. 가자!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잠시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됐을 때는 그간 흥선대원군이 73년 때부터 약 10년간 없던 시기에 실권을 잃었던 시기에 새로 생겼던 것들을 대거 많이 없애요. 예를 들면 통리기무 아문을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2위 체제 있죠. 원래 5군형 체제라 그랬었지. 2위로 바뀌었잖아. 그 2위를 폐지하고 다시 5군형 체제로 돌려놔요. 5군형 체제로 돌려놓는다. 훈련도감, 어영청, 충령청, 수어청, 그리고 금의원까지 이 5군형 체제로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씨와의 이 대립이 더 심화가 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에 으악 도망쳐 하면서 도망을 갔었던 민씨. 충주로 도망 갔었다 그랬잖아. 여기 민비가 어떻게 하냐면 SOS를 요청하게 돼요. 어느 나라한테?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파병합니다. 청나라가 뭐야 너네들 군란 일어났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압해 줄게. 이렇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일단 먼저 흥선대원군을 압송을 해요. 압송이라는 건 사실상 납치지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자 얘들아 오늘 수업 끝 안녕 이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집 가려고 막 신나게 가방 싸는데 선생님이 도와야 선생님네 집 가자 해가지고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 납치잖아 이거. 그치? 마찬가지예요. 흥선대원군을 야 너는 자꾸 조선 땅에 있으니까 이상한 엄한 짓거리 해가지고 안되겠다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청나라로 압송을 하게 된다. 흥선대원군 청으로 압송. 그래서 청 군대가 이 이무군란을 진압을 해줘요. 진압을 해주면서 고맙지? 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우리 고맙지? 너네들이 도움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줬잖아. 우리 고맙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야. 조약 맺어야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고마우면은 조약 맺어야지.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은 내지통상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지통상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내지통상권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50년 전통의 국수 뽑기 장인, 가락국수, 잔치국수집을 이제 항구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었어,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잔치국수 좋아해? 뭐, 있으면 먹는 수준이에요. 대부분은 뭐, 엄청 막, 잔치국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좀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이 잔치국수집이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짜장면이랑 마라탕을 같이 하는 집이 생겼네? 그럼 여러분들 다 어디 갈 거야? 마라탕 먹으러 갈 거잖아? 짜장면 먹으러 갈 거고 짬뽕 먹으러 갈 거잖아? 탕수육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지? 어? 봐봐 눈이 이제 번뜩 뜨이는데? 어? 마라탕 먹는다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요 내지통상권을 갖게 되는데 얘들아 봐봐 별기군 교관 살해했었다 그랬지. 이 호리무도 레이조 일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너네 우리한테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 얘들아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호리무도 레이조 죽인 거는 정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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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된다.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된다. 재물포 조약 안에는 당연히 이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시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었냐? 당연히 배상금도 내야겠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걸로도 성이 안 차는 거야.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로도 성을 안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조의수 조규 부속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최애국 조약도 일본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지통상권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의 가락국수, 잔치국수집에서 지금 오른쪽에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짜장면집이 생긴 거, 이걸로만으로도 다 힘들었는데 바로 우리 집 왼쪽에는 따꼬야끼랑 일본 라멘집이 생겨버리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났었다. 자, 임오군란 일어났고, 임오군란에서 이제 별기군 교관 살해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성으로 어떻게 됐어? 납치가 됐어. 납치되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작전과 일본과의 재물포, 죄송,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됐다. 여기,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은 1884년, 이번에는 갑신 정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이제 일본과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돼요, 얘들아. 그 조약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거 임오군란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4년 바로 갑신년에 정권이 변하는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가장 첫 번째, 개화를 해야 된다는 개화파가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바로 급진개화파와 맞아요. 온건개화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온건개화파. 여기에서 급진개화파들은 아까 선생님이 일본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무엇을 통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고 있었다 그랬지? 맞아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도 급진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 라는 입장에 이 급진개화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온건개화파는 중체서용이라는 얘기했어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학문은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의 중체서용, 양무운동을 모티브로. 우리 양무운동을 모티브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김홍집, 김윤식, 어이구. 그리고 김윤식 등이 있었고요. 급진개화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급진개화파. 자,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홍영식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서재필. 요 다섯 명의 인물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김옥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김옥균이 당시에 김옥균이 이 일본과의 차관 도입에서 실패를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 지금 나라 당장 차관 도입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김옥균이 아이 고종 걱정하지 마세요. 저잖아요.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일본에 되게 저는 백이 많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만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일본에서는 어 미안. 안 돼. 못 빌려줘. 안 돼. 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김옥균이 차관 도입에 실패를 하고 미국을 갔다가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사실상 고종한테 큰 소리를 쳤잖아 얘들아. 사실 하나의 약간 공약이라고 보면 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 생활이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관 도입에 실패하게 되자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선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케조의 신이치로한테 이야기를 했어. 아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이제 정치 생활이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케조의 신이치로는 그러게 김옥균상, 옥균상, 김상 이제 당신 정치 생활 안 왔다. 정치 생활 나가리 됐어요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김옥균이 번뜩 눈이 뜨게 돼. 급진계화파와 온건계화파로 나눠져 있을 시기에 바로 이 온건계화파들은 조선 정부 한마디로 왕실의 지지를 받고 있었었는데 당연히 지금 급진계화파 입장에서는 누가 믿겠어. 온건계화파가 엄청 미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온건계화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었던 거야. 온건계화파 내가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케조회상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번에 내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칠 거거든?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일본군 군부대를 조금 주둔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력으로 12월 4일에 우정국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들어서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이 온건계화파들이 싹 올 거 아니에요. 온건계화파 관료들이 이때 다들 숙청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온건계화파 숙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온건계화파를 축출해내기로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일단은 당시 이제 당일이 됐어요. 10월 17일이죠. 음력 10월 17일 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들 다 모여가지고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있을 때 민가에 제일 먼저 불을 질러. 민가에 불을 질러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람들이 불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 신호였던 거야. 민가에 불을 질렀던 건 하나의 신호였던 거야. 당시에 이 미국에 보빙사로 파견됐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유기준과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배멀미를 되게 심하게 했다고 해. 민영익은 배멀미에 민영익 유길준은 배낭여행 우리나라 최초로 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이 당시 민영익이 나와가지고 민영익은 온건계화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쓱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그때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민영익 왜 그래 이러는데 민영익이 이러는 거지. 보니까 여기 배에 칼을 맞은 거야. 우정국에 이렇게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칼을 맞은 거야. 보니까 일본 군대들 그리고 급진계화파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민영익이 이제 칼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깨고 나가고 그리고 우정국에 불이 이제 지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피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지. 우정국이 처음으로 개국되는 날 진짜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피가 찼었어. 사람들이 많이 칼에 찔리고 다쳐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민영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려가요. 실려가가지고 나중에 선교사 엘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얘들아. 그랬는데 이 급진계화파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온건계화파 중에서도 큼직큼직한 인물들을 대거 죽이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갈고 있었을 때
이 왕실 산 43만 제곱미터 더 떨어진 곳에 이 창덕궁이 있었거든요. 거기 창덕궁에 고종과 누가 있어? 민비가 있지. 고종이랑 명성황후 민씨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로 이제 급진계 아파들이 먼저 가는 거야. 먼저 가서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온건계 아파들이 뭘 일으켰다?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저희가 아니라 얘네들이 아니라 온건계 아파가 일으켰다고. 이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다 고종이 그동안 예쁘다 예쁘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 얘네들은 지금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공화정을 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공화정은 뭐냐? 왕이 없는 거. 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종이 이제 반에 동동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요. 경우군으로 옮기셔야죠. 그래서 거처를 옮겨요. 조금 더 비좁은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민씨가 이 김옥균을 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 민비가 계속 아닌데 저거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슥슥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밥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왕들인데 어쨌든 왕족인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민비가 슥 쪽지 하나를 건네는 거야.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은 민비가 계속 히스테리를 부려요. 다시 이제 창덕궁을 옮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는 길게 못하겠지만 진짜 급진계아파들이 한 명 한 명씩 온건계아파를 데리고 와서 이때 당시에 고종과 민비 앞에서 아끼는 신하들을 눈앞에서 숙청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 갑진정변은 막 삼일천하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결국 이 민비가 참다 못해가지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청나라에서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딱 군대 이때 일본 군대가 2000명 정도밖에 없었어. 2000명? 한 진짜 많이 있지가 않았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있을 때도 몇 명 되지가 않았었는데 결국 이 청군이 창덕궁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니 바로 이 급진계 아파들은 홍문일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군과 같이 도망을 가게 돼요. 아시겠죠? 일본군과 같이 도망을 가게 된다. 청에서 이 창덕궁을 공격하게 되자 일본군과 합쳐서 일본군과 이 급진계아파 세력들 파 이제 패퇴를 하게 된다. 후퇴를 하게 된다. 패퇴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다 가냐? 그건 아니야. 홍영식은 남아요. 홍영식은 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서재필. 아까 얘기한 다케조에. 다케조에와 같이 일본으로 도망을, 일본공사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홍영식은 거기에서 맞아 죽어요. 홀로 남아있다가. 왜요? 따돌림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종을 두고 그냥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홍영식은 그렇게 끝이 나고요. 특히나 이 박영효라는 인물을 좀 집중해 주십시오.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였어요. 네. 박영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아, 나는 철종의 사위고, 그래도 내가 왕실 가문 중에 외척 관계인데, 나는 그리고 젊어. 미래가 창창해. 근데 내가 왜 갑자기 범죄자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망명까지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진짜,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원래 이 박영효가, 갑신정변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 이들이 원했던 것은 새롭게 정권이 바뀌는 거였단 말이야. 정부가 약간 왕은 존재하는데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하는 입헌군주제를 원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 개혁안, 정강 14조를 박영효가 만들었어요. 정강 14조. 뭐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정강 14조를 발표하는데, 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청나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야.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2호 예병형 궁 중에서 가장 이제 힘 있는 곳은 호조인 거야.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호조판서 자리에 김옥균이 앉기로 했던 내용들이 여기 정강 14조에 담겨 있어요. 일단 이 김옥균이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개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생각했던 게, 당시 이때 한양에 그 80년대 후반인가 19세기 후반 한양에는 응가가 너무 많았어, 길거리에. 하수도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집 앞에다 뿌직 응가 싸놓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뭐가 많이 돌아요? 전염병 돌고. 엄청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본의 이 하수도를 배워와야 된다. 아, 야, 일본 봐봐라. 일본이 나라, 우리, 아우, 냄새, 이게 뭐냐. 이러면서 되게 많은 개혁들을 추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라에서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라의 국정은 대부분 90%가 뭐라 그랬었지?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의 90%, 재정은 90%가 세금이란 말이야.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호조의 역할이 크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세금은, 진짜 어디 한 군데, 우리는 국세청이 있잖아.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지? 근데 당시에는 그냥 이곳저곳에서 다 세금을 걷었어. 세금을 걷는 곳을 딱한 군데로 하자라고 하면서 호조로 지정을 하고, 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호조판서 최고직에 오르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3일 천하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고, 그러면서 결국 14개조 정강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박용우는 일본에 가면서 눈물을 흘리죠. 나는 진짜 미래 앞날이 창창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두고 봐라. 내가 딱 10년만 지나서 다시 온다. 라고 하면서 이 정강 14개조는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 갑오 개혁 때 네,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정변을 막아줬다는 빌미로 또 청나라에서는 고맙찡이 됩니다. 고맙지, 우리가 도와줬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헤헷, 고맙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 일단, 일본. 너네들 뭔데 자꾸 이 조선 땅에서 얼쩡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네, 응? 조선 땅에서 얼쩡거리지 마. 조선은 우리나라랑 이미 4대 관계고, 우리나라랑 더 친해. 이 조선의 종주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혹여라도 이 조선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게 됐을 시에는 서로의 나라들한테 미리 연락을 준다. 라고 하는 탄신 조약을 맺어요. 텐진 조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되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이 갑신정변 일본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다케조의 신이치로가 일본 군인들을 주둔시키지만 않았어도 이 갑신정변을 지원 후원하지만 않았어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우정국 바로 다음 보도블록에 있는 바로 다음 블록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요.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우리한테도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던 사건, 한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요, 1882년 임오군란 때 있었던 임오군란은 진압해준 청나라 우리나라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맺죠? 그리고 일본은 호리무도 레이조를 죽였잖아. 책임져. 죄송. 죄물포주야.
어떤 시기에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 개혁을 했던 부분들, 개화 자주적으로 개화를 이렇게 했던 정책들을 몇 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85년에 내무부를 설치해요. 내무부를 설치해서 군사와 재정, 외교까지를 담당합니다. 쓰고 계신가요? 네. 또한 방문국, 방문국 문을 박다. 자, 방문국을 설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885년이었고요. 신문을 간행해요. 한성주보라고 하는 한성주보를 간행한다. 방문국은 하나의 출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경공원과 공원, 그리고 연무공원, 연무공원 설립하게 되고요. 불에 타버렸다 그랬죠. 일본 공사관, 일본과 미국 공사관을 재설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화기구를 설치했던 것들 같이 내용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의 국정이 어떻게 변했고 이제부터는 갑오 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